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 주제는 마용성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군데요. 마용성 중에 최근에 가장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떠오른 지역 바로 성동구고요. 그중에서도 성수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가상승폭 강남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고요. 성동구에 성수동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어디냐? 바로 용답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마용성 중 가장 강남에 접근성이 좋으면서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성동구 용답동을 주목하라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의 투자 가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말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변의 접근성, 또 청계천변을 볼 수 있는, 또 도심권과 강남권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다? 입지죠. 그만큼 입지가 중요한데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교통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GTX를 B노선, C노선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핵심 요충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입지와 교통뿐만 아니고 투자 가치가 넘버원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성동구의 집가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입지, 교통, 거기다가 재개발의 가치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어디가? 바로 성동구 용답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수동 정말 강남권과 비견될 정도로 땅값 지가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핫플레이스 지역. 그래서 성수동이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지역은 한강변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최고급 부촌으로 개발이 될 지역이 있고요. 또 위쪽 성수동의 2호선 라인의 위쪽 북쪽 부분은 IT밸리로서 직형 산업센터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답동이 될 수 있다. 주거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이죠.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또 재개발의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노후화된 지역들 또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투자 가치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드릴 텐데요. 성동구 용답동 첫 번째 뛰어난 입지와 교통 또 투자 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느냐? 일단 입지가 도심권이나 청량리 역세권, 삼성동, 강남을 대표하는 삼성동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단부 쪽 삼성동 GBC 라인이 있고요. 한강을 건너가서 성수동, 위쪽으로 보시면 바로 성동구 용답동입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동부권을 대표하는 청량리 역세권, 또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20분대면 도심권역의 접근성이 워낙 좋고요. 도심의 GTX-A, 청량리 역세권의 GTX-B, 삼성동의 GTX-C노선을 연결시키면 그 가운데 바로 성수동과 용답동이 위치하고 있는 성동구이기 때문에 한강변의 가치, 강남권, 도심권, 청량리 역세권역의 그런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도심권과 강남의 접근성이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직주근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뛰어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용담역과 답심리 역세권, GTX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정말 주목받고 시대차익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제2의 성수동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 주거지역으로서 왜 그렇느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성수 IT밸리 접근성이 좋습니다. 성수 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부 쪽은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최고 부천, 뚝섬 유원지 역세권의 이제 주거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성수역 쪽을 중심으로 한 뚝섬역 쪽으로는 IT밸리로서 지금 지식형산업센터와 여러 가지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이 바로 어디다? 바로 용담 역세권입니다. 따라서 용담동 앞으로 성수 IT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좌측편에 보시면 청계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강이나 이런 공원 또는 그런 강의 조망이 되는 지역 굉장히 각광받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계천 뷰와 공원까지 조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최고가 그런 부촌으로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또 지하철역이나 차량을 이용하시면 강남구 삼성동의 접근성도 워낙 좋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성수동, 삼성동 강남권역, 위쪽으로는 청량리 도심권역까지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동이 뜬 이유가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2호선 라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뜬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용담 역세권, 강남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규모 재개발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모드급 단지의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개발 확정 안 된 지역 또한 개발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의 조건들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역세권 재개발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용답동의 재개발이 확정돼서 시공사가 선정됐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GS자이,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브랜드죠. 무려 거의 2,000세대 가까운 그런 자이 아파트촌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이주는 거의 완료가 됐고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지금 최소한 8억에서 10억 가까이 붙어 있고요. 워낙 뛰어난 입지와 강남 접근성, 성수 전략정비, 성수 IT밸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입주 시에는 프리미엄이 최소한 10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이런 재개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청계천 뷰가 가능한 청계 리버브 자이가 분양할 예정이고요. 분양과 동시에 지금은 저평가돼 있고 많은 분들한테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의 그런 분양 프리미엄 이슈화가 되면서 주변 지역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청계 리버뷰 자의 주변 지역 또한 앞으로 제2의 청계 리버뷰가 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이슈가 점점 더 커지고 개발의 압력, 개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규모 더블 역세권역의 재개발이 드디어 올 하반기에는 시동을 걸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성동구 용답동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죠. 성동구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1억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지금 투자 금액은 1억이지만 향후에 15억, 20억대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대단지의 입주권으로 변할 수 있는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또한 개발 때까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꾸준한 지가 상승, 또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큰 폭의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3박자, 즉 소액 투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 개발 시점까지 꾸준한 지가 상승,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고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큰 폭의 시세 차익, 거기다가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변화까지도 준비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점점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마지막 세 가지 딱 정리해 드리면 마용성 지역 중에서 성동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으면 성동구에 숨겨진 마지막 투자처 바로 용답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탁월한 입지와 더블 역세권 GTX 교통망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대규모 재개발 이슈까지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2의 성수동 부촌으로서 변화를 꿈꾸고 있는 용답동이고요. 용답동 지역이 다 개발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또 뭐 상가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배제하고요.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 추진하는 지역들은 배제하고 순수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투자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 투자 지역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비교해서 또 임장활동을 통한 투자를 하셨을 때는 정말 성수동을 투자를 못하셨던 그런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에게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이런 용답동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